네. 틈을 타서 상대 실책을 활용해봤던 대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빠져나옵니다. 빨리 가는데요. 오! 이겨냈어요. 들어갑니다. 때려치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비었고요.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지금 템포를 그대로 살려봤던 대전의 공격. 경기에서 청주FC는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전 한국철도는 1승 1무 2패 중간에 한번 휴식이 있었습니다. 정민우! 정민우인데요. 굿사이드 반대편! 자, 이번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가 이 중앙 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 왼쪽으로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청주FC의 매트맨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김승철이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대일 패스! 왼발 슈팅! 네. 뒤쪽에서 크로스! 이쪽인데요. 이동현 계속해서 자유롭게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대전한국철도가 조금은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당한 어깨 싸움으로 인정을 했던 정혜수 주심입니다. 오른쪽 빠져들어갑니다. 한번 김정훈입니다. 자, 대지를 가는 패스가 나왔고요. 김정훈의 크로스! 아, 쪽 있는데요. 뒤쪽에서! 한 점 차로 잡아내면서 정말 그야말로 승점이 간절히 필요한 팀들을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네, 부산과 목포 사실 부산은 지금은 조금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팀이었는데 그렇죠. 네, 두 팀 모두에게 고춧가루를 뿌렸던 또 오늘 경기의 대전과 청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흐름을 또 네.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경주한 수원과 김해시청이 승점 43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울산시민 부산교통공사도 역시 41점으로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정말 많은 팀들이 이 챔피언십을 놓고 물려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두세 팀이 물려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에 대전과 청주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국립부여가 충분히 자, 중원에서 정민우 돌아서면서 오른발 슛! 완벽골! 하영주입니다! 자, 대전한국철도가 홈에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와, 지금 하영주 선수의 빨랫줄 같은 슈팅 그대로 골문 상단으로 꽂혔거든요. 자, 지금 선수들이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준비했나요? 네. 자,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물을 마시는군요. 네. 아, 정말 또 한반종합운동장 대전한국철도의 공식 마지막 경기인데 네. 또 하용주 선수가 정말 이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에게 그림 같은 걸로 선물을 했고요. 대전한국철도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FA컵에서 네.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유입된 팬들도 많을 거예요. 강력합니다. 네. 자, 욕심부리지 않고 황층으로 쳐냈습니다. 지금 한승우 선수가 받자마자 그대로 슈팅을 연결해봤어요. 그렇습니다. 한승우 선수의 왼발 날카롭고요. 손민우의 크로스 딱 끼어올라갑니다. 머리 돌려놨습니다만 정성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쿠모 선수가 이 코뼈 쪽에 골절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쿠모 선수는 이렇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지만 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쪽으로 패스 뒤였습니다. 네. 뒤로 돌려줬는데요. 네. 자, 굴절됐어요. 자, 지금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하용주 선수의 원더골이 슈퍼 원더골이 나오면서 대전한국철도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한 골을 앞서가고 있고 청주FC도 일단은 후반전 양쪽 측면 쪽에서의 스피드가 조금 더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진영을 바꿔서 경기 펼칩니다. 홈팀 대전한국철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청주FC가 공격을 펼칩니다.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하는 입장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골차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호 자, 찔러줬는데요. 네. 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지금도 원하는 선수가 두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동일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입니다. 자,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고요. 이런 세트피스 상황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욱 선수에게 날카로운데요. 네.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민석환의 머리로 다시 투입. 세컨볼 이동현이 걷어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정민우가 이렇게 패스 빼줬습니다. 빠르게 가는데요. 김승호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패스 연결. 자, 여기서 연결됐어. 오버슈팅.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또 빠르게 역습에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숙적 우위를 가져갔던 대전한국철도였는데
전방 패스 연결. 접고 들어옵니다. 강영종. 자, 지금 빠르게 전환이 돼야 하는 중인데요. 인석환. 좋아요. 공간 패스. 침투 됐습니다. 김재형. 왼쪽에서 올려줬습니다. 나크로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야, 지금도 이 왼쪽 측면 김재형 선수가 살아나다 보니까 네. 공격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왔고요. 네, 적절한 비유였다고. 네. 안쪽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자, 열려 있는.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파울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일단은 중앙 쪽과 그리고 통제 선수 감독 모두 입을 모아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담이 없이 축구하는 것이 상당히 실제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중간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던 이동현입니다. 네, 확실히 이동현 선수가 저렇게 박스 모서리. 자, 존웨이치에서 프리킥 한승욱이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수비가 헤딩으로 다시 한번 이동현 공 따냈습니다. 자, 반대편에 정민우가 뛰고 있고요. 아, 빠르게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정민우도 뛰고 있습니다. 온사이드 상황 그대로 슈팅. 네. 자, 이동현 선수의 슈팅. 두 명의 센터백만이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인석환 선수가 앞쪽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두 명의 센터백만이 남는데 역습을 나설 때 또 끊어지는 상황에서 네. 역습의 재역습 상황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주 FC. 자, 안승우 연발 슈팅! 오! 크로스볼 맞았습니다. 자, 네. 네. 손민우 뒤쪽 왼발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칙적인 장면을 연출해봤던 청주 FC인데요. 그렇죠. 확실히 손민우 선수가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의 정민우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전항구철도의 득점을 책임져서 정민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 따냈고요. 유현승! 오! 크로스바로 살짝 넘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효승 선수가 상대 골키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재치 있는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 봤는데요. 청주 FC의 마지막 프리킥. 골문으로 붙여줬습니다. 뒤쪽에서 세컨볼 오른발 슈팅. 자, 이명우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한승욱 선수 정말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여기서 오른발 슈팅 마지막 순간에 이명우 골키퍼 정면에 안겼습니다. 경기 초반에 터졌던 이 하용주 선수의 원턱골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